안녕하세요. 머뭇이 삼촌입니다. 영상이 좀 늦었습니다. 계속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 좀 영상을 찍지를 못했어요. 그 댓글 질문하신 것 중에 진돗개는 뭐 근친교 별로 안 한다는데 그게 맞나요? 뭐 이런 내용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다른 견종은 뭐 스피치 견종 아니면 악기다나 다른 개들 아니면 서양개들은 또 어떤가요? 그 근친교배라면 그 모자지간에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매끼리도 이야기하는 건가요? 뭐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진돗개는 근친교배를 안 한다. 이거는 뭐 제가 진돗개 전문 브리드가 아니어가지고 진돗개는 뭐 그렇다 이런 게좀 그래요. 그건 뭐 진돗개 한 20년에서 한 50년 키워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더 정확할 것 같은데 제 경험으로 이야기 드리면 그냥 개는 개입니다. 그냥 개는 개예요. 그냥 제 주변에도 진돗개 브리드가 많고 진돗개 농장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뭐 100두식이나 키우는 농장들이 제 주변에 뭐 50개 100개 이렇게 됐어요. 지금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다. 다뭐 20년, 40년 키웠던 사람들인데 다 어디 갔는지 대부분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당시에도 가보면 집집마다 진돗개들이 생긴 게 틀렸거든요. 이제 다시 돌아서 이야기하면 이 개들이 근친교배를 안 한다는 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 어떤 현상을 봤을 때그 현상을 보면 사람들이 이런 거 하잖아요. 야, 우리 개는. 야, 내 개니까. 그 똑같은 거예요. 뭐 스피치 개요, 외국 개, 뭐 악기나 할 것 없이 개는 다 똑같아요. 그냥 개는 개입니다. 그러면 교배를 안 하는 게참 많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교배를 안 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 모자지간에 왜 교배를 잘안 하는지 알아요? 엄마가 서열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럼 얘가 나중에 서열이 더 높아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서열이 이렇게 가. 그러면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작년들 중에 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안놈들이 처음에 안 칼려서 이겨요, 어릴 때는 대부분이. 못 됐어요. 근데, 4, 5개월 되고, 6개월, 7개월 되면 순놈이 더 싸움을 잘해요. 힘이 더 세고. 서열이 탁 바뀌어요. 그렇게 못했다고. 근데 서열이 안 바뀌어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 교배를 잘안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냐면, 암노, 순노 교배 경험이 없어요. 교배 경험이 없는데,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게잘안 돼. 아니면 하다가, 이렇게 아픈 경험이 있어. 그럼 잘 못해요, 또.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걔들도 트라우마가 생기면 못하고, 또 그냥, 첫 경험에, 암놈, 순놈이 다첫 경험이면 잘 못하는 개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암놈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순놈한테 싸움 붙이는데도 안 해, 그냥. 그 순놈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더 서열이 높은 순놈하고 교배를 하기 위해서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 마음에 약하다 이거지, 얘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사람을 대장으로 생각하는 개들이 있어요, 또. 그 무리 중에 사람이 대장이라고. 발중이 오면 그 사람 밥주러 가면 계속 사람 문 쪽으로만 이렇게 막 엉덩이 들이미는 개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게 됐어요. 그냥 너무 생활이 밋밋해. 순놈도 그냥 얘 마음에 안 들어, 그냥. 하는 짓이 그냥. 늘 그냥 둘이서 계속 있으니까, 왜. 뭐, 부부들끼리도 그렇다잖아요. 결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 자기 와이프하고 막 관계 안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걔들도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냥. 얘하고는 너무 그냥 싫어, 그냥. 느낌이 안 와, 그냥. 근데 걔들을 자리를 이동시켜보잖아요. 순놈을 옮겨주든지, 암놈을 옮겨주든지. 그러면 또 교배를 해요, 금방. 그리고 암컷도 이렇게 아픈 경험 있으면 처음에 안 하라는 애도 있고, 이 순놈도 아픈 경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배시킬 때 대부분은 암컷이 경험 있으면 순놈은 경험 없어도 되고 또 암컷이 경험이 없으면 순놈도 경험이 좀 많은 애를 해주면 교배가 잘 돼요. 요령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죠. 그 보면 발정 오면은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고제비라 하잖아요, 우리 막요. 발정만 오면 그냥 막 그냥 차에 타려고 난리야. 차에 태워서 다른 데 가서 교배를 시켜줬었거든. 옛날에 보면 진돗개도 보면 오토바이 뒤에 타고 딱 앉아 있잖아요. 훈련도 안 시킬 때 교배 시킬 때 한번 싣고 갔는데 그 뒤로는 그냥 올라타는 거예요. 오토바이 뒤에 타면 교배하러 가는 줄 알고. 그리고 저희도 골든디트리버 키울 때 일본에서 수입된 개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가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더니 암컷이. 그런데 이게 또 한번 하고 나니까 다음 발정 때는 지가 차에 올라타서 가자고 가니까 또 냅다 개또 집을 찾아가더라고. 암전 혜택이 하고 가려고. 야, 처음에는 막 물고 난리였거든요. 순놈도 경험 없고, 암놈도 경험 없으니까 물고 난리였는데, 암놈이. 두 번째는 그냥 지가 거기 찾아서 가대요. 막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 발정이 오면 암컷끼리 묶여있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암컷끼리 막 해요, 또. 암컷끼리 얘가 또 하려고 하면 쟤 발정이 안 하는데, 쟤도 또 들이 밀어주고, 그럼 얘는 또 하는 신용을 해요, 또 막.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그 교배는 암놈을 데리고 순놈 집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면 순놈을 갑자기 데리고 왔는데, 암놈이 텃세를 해요, 자기 공간이라고. 그것도 순놈이 또 낯설어요. 이 공간에 대한 불안감. 또 낯선 사람에 대한 불안감. 그런 것 때문에 주로 암컷을 데리고 숨고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뭐 경험 많은 놈들은 그런 거 별로 상관 안 해요. 그냥 딱차 타면 알아요. 그냥 아 교배하러 가는구나 이런 걸 암컷이든 수컷이든. 경험 없는 애들은 이제 아니면 좀 예민한 애들은 암놈 수놈 쪽으로 이동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낮에 안 하는 놈들 있어요. 꼭 밤에 사람 안볼때 새벽에 그때 하는 놈 있고요. 꼭 사람 볼때 하는 놈 있어요 또. 그리고 또 하루에 네번 하는 놈도 있어요. 네 번. 뭐 쉬는 것도 없이 그냥 한번 붙어가지고 한 20, 30분 있다 떨어졌는데 또 연속 네번 하는 것도 봤어요. 그런 애들도 있고. 그게 뭐 사람이 뭐 이렇게 개를 교배시키는 게 대해서 동물보호단체에서 안 좋은 시선을 보는데 그냥 놔둬버리면 계속 하는 놈도 있어요. 여름에는 그러다가 죽어요. 여름에는 교배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배 붙어 있는데 더우면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좀 도와주면 암컷이나 수컷이 경험이 없어도 좀 쉽게 할 수가 있고, 처음에는. 경험 없는 개들은. 그리고 아까처럼 뭐 하루에 네번 해버리고 뭐 쉬는 틈 없이 해버려야 되니까 그런 하구제비들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분리를 해줘야 돼요. 사람의 개입이 없이 개가 자란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 교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도 뭐 옛날에 뭐 아주 옛날에 군대 가기 전에 막그뭐 가서 한번 하고 가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보면은 그뭐 사람도 테레비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문 이렇게 뚫어가 보면은 할줄 몰랐고 막 하는 그런 뭐 고전 뭐 영화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본능적으로 아는 애들도 있지만 걔들도 가르쳐 줘야 아는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마치 그냥 사람이 억지로 막 하기 싫은 애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그래요. 첫 경험은 걔들도 힘든 경우가 많아요. 특히 암컷, 수컷 다 처음이면. 특히 암컷은 처음이면 경험 많은 수컷을 만나도 굉장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애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싫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숙한 거지. 막상 교배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뭐막 물을 떼는 게도 차분해지거든요. 그리고 뭐한 2, 3분까지도 물을 떼려고 하는 애도 있어요. 근데 그한 5분 지나면 차분해져요. 그리고 뭐그 다음에는 발주곰이 자기가 하고 싶어가지고 뭐더 난리인데요. 암컷끼리도 그러고. 그리고 그게 또 암컷이 한 마리가 발주오면 다른 개도 따라 발주오는 경우도 많아요. 뭐 같은 안경에서 살고 같은 먹거리를 먹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동기 발칭이라고 해서 한 놈이 발칭하면 따라서 발주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쉽게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냥 발칭이란 건 무자지간에 안 하는 게 아니고 진돗개든 어떤 개든 그 상대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트라우마가 있거나 뭐 서열에서 그 암컷이 서열이 더 높아 버리거나 뭐 그런 이유에서 아니면 다른 더 강한 순놈을 원하거나 이런 관계에서 오는 거지. 걔들이 모자지간이라고 안 하고 뭐 자매지간이라고 안 하고 이런 거안 해요. 동배라서 안 한다. 모자지간이라고 안 한다. 그건 사람의 시선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걔를 순놈 암놈 키우는데 사람이 대장이야. 그 순놈이 약해. 그러면 안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암놈이 보기에 순놈이 너무 이렇게 경험이 없어. 그래서 악 물어버리라니까 순놈이 기에 눌려서 안 해버리는 놈도 있고요. 또 막상 교미가 이루어졌는데 중간에 놀래가 떨어졌어. 근데 수놈이 너무 충격을 먹었어. 그래서 이제 안 하는 애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꾸 암컷이 발주기 오면 그렇잖아요. 9일에서 15일까지는 허용을 해요. 근데 보통 때는 올라타면 가만히 있던 개가 발주 온 날부터 8일까지는 안칼스러워요. 그냥 물어버리려고 그러고 또막 그냥 앉아버려요. 올라타려고 앉아버리고. 그러면 수놈들이 미쳐버리죠. 계속 앉아고 안 하려는데도 막 괴롭히니까 막 물어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때 같이 두면 안 되거든요. 분리를 시켜놓았다가 9일에서 15일 사이 허용 시기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냥 같이 넣어버리니까 전날부터 어저께까지 장난 잘 치던 거 놀던 개가 발주기한테 갑자기 막 물라고 그러고 안갈쓸게 그러니까 이제 하기 싫은 놈도 있죠. 소심한 애들은.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 암컷이 막 물라고 그럴 때 첫날부터 8일까지는 순놈이 같이 막 물어버리는 애도 있고 그냥 대부분은 근데 봐줘요. 그냥. 그냥 찝찝거리기만 하다가 물라 그러면 피하고 도망가고 찝찝거리고 도망가고 이렇게 해요. 근데 개 중에 성질 들은 놈은 암컷이 뭐 발주가 또안 그러면 그냥 같이 안 걸고 물어 털어버린 놈도 있어요, 그냥. 그리고 아주 교배 잘하는 애들은 이 발주 가서 암컷이 첫 경험이라도 그냥 목 뒤에 딱 살살 물고 그냥 입만 대고 이게 물라고 무는 게 아니고 안 물리려고 이렇게 저렇게 딱 고개 돌리면 이렇게 같이 따라가면서 이렇게 안 물리려고 딱 물고 하는 애도 있어요, 그냥. 물라 그러면 같이 고개 같이 돌고 목 뒤에 살짝 물면서 같이 돌면서 그렇게 하는 놈도 있고 뭐힘 좋은 놈들은 그냥 높이가 사이즈가 안 맞아도 그냥 딱 들어서 그냥 하는 놈도 있어요, 그냥. 아주 막힘 좋고 막집 차이가 강한 놈들은.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